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이렇게 손 인사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누구 둘 짰냐고. 아. 왜 컨셉이 맨날 그렇게 손 흔드냐고. 네. 저 흔들 게 손밖에 없어요. 일단 머리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일단 몸을 흔들 수도 없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아, 그럴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어떤 메뉴인가요? 아이스로 넘으니까 이런 메뉴들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에스프레소로 이제 방송을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 네. 네. 시중에서 거의 안 판매하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카페 가서 보면 제가 카페 마키아토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뭐 카페 마키아토를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도 즐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배가 엄청 부를 때. 배가 엄청 부를 때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싶은데요? 그래도 적당히 먹고 배가 부를 때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메뉴.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네. 뭐 매장 가서도 한번 부탁을 해보시고 또 안 된다면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드신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잔도 오늘 뭐 칵테일 글라스를 제가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와인 글라스 요즘들은 어떻게 집에 와인 글라스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 와인 글라스에 쓰는데 요거는 지금 200ml 정도 됩니다. 200ml 잔 크기가 네. 사이즈가 한 200ml 정도의 아이스 그 다음에 와인잔 또는 네. 칵테일 글라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부터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만들 건데요. 하나는 바로 에스프레소를 직접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때요? 얼음을 한 두세 개 정도 먼저 넣고 제가 에스프레소를 붓고 거품을 띄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고 하나는 급속 냉각을 시킨 다음에 부은 다음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잔에다 넣고 에스프레소 쓰는데 에스프레소는 도피오 두 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유 거품 요 메뉴는 어때요?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죠. 얼음, 에스프레소 도피오, 그 다음에 우유 거품. 그래서 넣겠습니다. 일어나서 어때요? 우유 거품을 잘 혼합해서 위에다가 올려주면 됩니다. 카페 마키아토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으로 마크하다 이런 뜻인데 핫세스는 우리가 어떻게요? 마크를 했죠. 그러나 아이스는 어떻게요? 크레마가 저기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희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요? 딱 모양 그리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냥 맛으로 즐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띄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위에다 띄워주시면 어때요? 이렇게 마크가 형성됐죠. 조금 더 어떻게 연출하고 싶으면 남은 커피를 어떻게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실 거니까 아주 이쁘게 잘 그릴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 모양은 마크가 안 되지만 이렇게 위에다 제가 그림으로서 이렇게 했고 바로 에스프레소 배가 부를 때 진한 커피는 먹고 싶은데 부담스러울 때 에스프레소 위에다가 우유 거품을 띄워서 부드럽게 즐긴다. 두 번째는 바로 급속 냉각을 시킬 겁니다. 급속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600ml 스팀피치 얼음 한 절반 정도를 담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붓는 거죠. 요런 거 하실 때는 어때요? 아또 시중에 없는 신메뉴 만드실 때는 가장 팁이 당도가 안 맞으니까 잘 안 들키시다는 거죠. 그래서 당도를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로마란 설탕 시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ml를 넣겠습니다. 20ml. 자 이제 급속을 냉각을 시키는데 이때도 너무 오랫동안 냉각시키면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빨리 한 다음에 어떻게요? 얼음은 한두 개만 들어가게 머리 얼음은 한두 개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요? 커피를 부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요? 이 위에다가 이제 우유 거품을 띄우면 바로 카페
마키아토,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유 사용하실 때는 하시든 아이스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거 저어주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지난 방송에 카푸치노 방송했었죠. 그 방송에 또 이렇게 떠서 올렸죠. 잔저티요. 차이는 진한 거죠, 진한 거. 여기도 그림 그려볼까요? 네.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그림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스라고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화려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활용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잔의 어떤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처음 보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양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배가 부를 때 어떤 이렇게 먹은다면 어때요?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어때요? 설탕 시럽을 안 넣고 여기는 넣었습니다. 물론 설탕 시럽도 설탕뿐만 아니라 캐러멜, 바닐라, 헤이즐넛을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아무도 시중에 없는 메뉴다 보니까 아무도 뭐 우리 사람들의 편견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음식도 어떻게요? 소금간이 됐을 때 하나의 음식이 탄생하듯이 그래서 저는 여기 넣은 거고 여기는 안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얼음을 넣고 에스프레소를 뜨거운 걸 직접 부어서 만들었고 맞아요. 얘는 냉각을 시켜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물론 시원하면 얘가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좀 커피 향이 조금 더 있겠죠. 드셔보시면 네. 일단 한번 맛을 볼까요? 그냥 들고 마시는 네, 일단은 여기 설탕 안 들어간 거 시럽 들어간 것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향의 차이도 한번 조금 있을 겁니다.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더 맛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요리니까 요리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역국을 끓인다. 네. 어떤 분은 물과 미역을 같이 넣고 끓이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은 미역을 볶은 다음에 물을 넣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 요리사만의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어때요? 좀 시원하면 얘가 좋겠죠. 제가 급속 냉각시켰으니까. 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먹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텐데 어떻게 제가 너무 저 혼자서 얘기했나요? 제가 너무 설렁했나요?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어떻게 한번 아니 보시는 분들이 맛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또 이렇게 그걸 또 깜빡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말해도 되겠죠? 아, 예. 아니요. 네, 일단 카푸치노가 좀 더 진한 커피라고 느껴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진한 맛의 카푸치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맛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 강한 맛을 거품이 중화시켜줘요. 그리고 얘는 시럽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럽의 향이랑 시럽이 달다가 씁쓸한 맛이 끝에 남다가 우유 거품이 부드럽게 폭신폭신 어느 게 딱 시원해요? 시원한 거는? 이쪽이 더 그렇죠, 시원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여러분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맛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는 카페 마키아토의 기본은 네네. 에스프레소하고 거품이죠. 네. 근데 이제 항상 뭐 우리 먹는 방법이 꼭 이렇게만 먹으라는 부분은 없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먹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럽이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요? 먼저 여기는 지금 우유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우유를 조금 넣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 신메뉴가 되는 거네요. 어떻게 먹는 방법 자체가 하나의 신메뉴로 탄생을 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커피를 먹었겠죠. 네. 그러다가 우유 탄산 먹었겠죠. 그러다가 거품도 띄워서 먹었겠죠. 그러다가 시럽도 넣고.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아까 우유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진한 카푸치노, 아주 진한 카푸치노처럼 느낌이 되겠죠. 훨씬 더 먹기 편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다가 어떻게요? 이제 시럽. 제가 이번에는 헤이즐넛 시럽을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시럽을 또 넣어서 또 즐길 수가 있겠죠. 오! 네, 전체적으로 맛이 굉장히 강해요. 풍미도 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매장 갔을 때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약간 당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세계적인 추세가 신메뉴는 당도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 맞춘 데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당도를 싫어하신다면 신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저거 다나요? 그래서 달다르면 어떤 분 시럽 빼고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아마 여러분께 원하는 것도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요리다 보니까 요리는 어떻게 해요? 간이 맞아야 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메뉴는 드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당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신메뉴를 참 많이 드시더라는 거죠. 네. 통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분을 감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또 참고하신다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당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첨가해서 드시는데 오늘 식사에 단 음식이 굉장히 많았다. 네. 그러면 좀 그냥 블랙을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시럽을 안 넣고. 근데 오늘 식사에 단 음식이 좀 적었다. 그러면 이렇게 시럽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길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 음식 먹고 나면 아메리카노만 깔끔하게 먹고 싶지만 양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에스프레소 자체가 너무 진하지만 요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거품을 넣어서 먹는 이 아이스 카페 마키아토가 딱 제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고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도 아메리카노. 배불러도 아메리카노. 피곤해도 아메리카노. 잠자기 전에도 아메리카노. 유일하게 하는 건 아메리카노밖에 없죠. 그러듯이 여러분께서 이런 거 아신다면 어때요? 뭐 지인분들하고 같이 가실 때도 우리 너무 배부르니까 요거 메뉴 먹자. 우리 단 거 먹었으니까 이런 메뉴 먹자. 이렇게 하신다면 어때요? 테마가 있고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안해 주는 것도 되게 좋겠네요.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메뉴를 알려드렸는데 뭐 유익한 시간이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유익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또 새로운 메뉴로 또 여러분께 소개시키는 걸 또 약속하면서 네. 오늘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 기대해 주세요.